없다고 하면은 아까 세 가지 정도는 그 털을 미터로 해가지고 해달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 적용하는 공간에다가 현상을 많이 변경하지 않고 느티나무 살려둔 상태에 적용하고 거기다가 집을 져달라고 했던 것이고 또 이 저기 건물도 사로 짓는 게 아니라 요즘에 폐과를 짓던 이곳은 탄층 구조가 없잖아요. 어차피 많이 쓸 거라면 자기들도 휘절 맺을 거지. 그러면 거기다가 간판 달고서 우리가 아무 때 쓸 수 있고 이 동물의 소형 증지 저 뭐야 이 동물의 활동을 끝내고 그냥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향토적으로 영원히 달성을 기억하면서 그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를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. 그런데 이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라고 봐요. 이게 뭐 별도로 그 사람들한테 땅 내놔라 이제 떼쓰는 건 아니니까 지금 아주 네, 근데 제 생각으로는요 네. 그 들어오는 업체 입장에서는 돈 주고 뭐 땅 샀으면은 자기들 용도에 맞게끔 편의적으로 하지 그거 지역의 그런 저 이해관계 또 유청 관계를 감안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요구사항은 네. 저 우리가 그 부상안을 만들어가지고 교육청에 좀 부딪혀서 관철시킬 사항이지 거기에 그 업체가 그 매입한 그런 부지 내에 뭐 그런 업체 상가를 하고 그 내에 뭐가 이렇게 시설되는 그것은 좀 그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교육청하고 지금 여기 산업단지하고 지금 그 사람들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런 부지도 하나 마련해 달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좀 끌고 아직까지 교육청에서 투자를 안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쫓아가가지고 교육청 보고 이런 요구사항을 그 지금 여기 교육청이 아니고 여기 뭐라 하는 게 이제 이미 교육감만의 교육감이지 뭐 교육감 만나서 얘기해야지 교육청이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해서 그거는 안을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그 얘기는 일단 마무리 하시죠. 하여튼 요것은 그 동의하고 공감하면은 이건 뭐야 해야 할 일이다 생각하는 거 우리 뭐 별도로 제가 한 마디만 말씀해. 아 내가 정확한 정보는 아니에요. 예? 들리는 바에 그럼 그 공장에 들어오면 직원이 몇천 명 되는 걸 알고 있는데. 그럼 특히 더 왠중 다행인 것이 그래도 달성토론의 그 자리가 본부가 된다니까 좀 나 예를 들어서 그런 큰 공장이 들어오고 해다 들어온다면은 당연히 강당이라든가 이런 것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성급하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선 그 회사에 가서 설계도 있죠. 예? 설계도 한번 딱 이렇게 보고 자, 이 사람들이 과연 강당에 대해서 있으면 몇 평이가 살아 여기서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나가 강당이 그 대강당이 있다면 문제는 간단히 풀리는 겁니다. 예? 아니 지금요 죄송한데요 강당은 없고 배치도만 있습니다. 배치도만 이게 이제 지금 개발이 이렇게 돼서 배치도만 되어있지 그리고 이거 이 정도 이거 10만 평짜리에서 강당 같은 하나도 없고요. 지금 저희 같은 게 50만 평인데 그래도 이제 만약에 그게 없다 하면 그 시설 설계도를 봐가지고 없다면은 그걸로 하나는 요구를 하고 아 만약에 강당이 불가능할 시에는 제 2안으로다가 그 저 나무라든지 그 주변에 그 큰 나무 있잖아요 그런 공간이 좀 있나 요런 걸 확인하고 요런 걸 확인하고 정 불가능할 시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그건 우리 능력이 벗어나는 거 아닌가 주변에 그 뭐 시청이든지 교육청이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그다음에 물론 명예 회장님이 전면에 나서서 좀 뛰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뒤에서 힘을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. 뒷받침을 그럼 그 사람들은 이게 소중한 명예 물론 동창의 대표성을 띈 사람이 물론 명예 회장이지만은 다른 그 사람 이구동성아 다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인지 그래서 좀 어려운 놈인지 모르지만 이건 서류상으로다가 다 제출하기 교육청이 뭐 10장부터 그뭐 회사든지 해서 이렇게 제출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하나 딱 만들어서 회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.
자,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과거 저런 역사들 쭉쭉 이러면서 우리가 이걸 동창회가 없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여기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잖아. 이런 걸 조금 총망라해가 하나 딱 세트라든가 서울상으로 딱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아마 저 해주시면 그 명예회장님이 활동하게 좀 수월할 겁니다. 혼자 이렇게 발맛을 찌는 것 보다도 이게 동창회 전 몇천 명의 그 뜻이라는 거는 내포 시켜가지고 거다 참여시켜가지고 그 뜻이 어떻게 돼요? 그렇죠. 그래서 네. 먼저도 그 산업단지를 하면서 공당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못 하는데 일단 상처부터도 학교는 본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그렇다고 하면 본부가 하나 단층 하나 이렇게 짓을 것 같으면 학교 그냥 쓰지 못 때문에 있을 거예요. 사실이라면 고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렇죠. 당연히 정원 이거 저기 조경도 해요. 조경 하나인데 그 없어지는 것도 있겠지. 그러나 나무 몇 개 정도 이 느티나무를 그대로 되면 조경이 할 때 저 이거 저 막 그 순상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. 왜냐면 그 저 약간 낮지 않습니까? 새로 짓게 되면 다 높여서 할 텐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순상시켜줘야죠. 하여튼 몇 개 나무를 두면은 그 공간에다가 집을 하나 짓는다는 얘기인데 아 공단이 되면서 아, 내가 면사무소 짓는 데도 전부 다 팔각장, 육각장 다 하고 하는데. 네, 말씀하시는데 네. 죄송한데 지금 그 안이라도 있으면 이건 교육청하고 합의라서 교육청이 계약을 하면서 이 사람들하고 합의를 해야지 되는 거지 교육청은 이쪽에 다 이 미래 사람들 떠넣어서 이미 도장 찍은 상황에서 우리가 그 미래 사람들한테 무슨 소리 해도 이건 저기 그렇지 내가 교육청 원래 아까 얘기 속에서는 교육청한테 가서 얘기했고 다 했어요 그 당시 한 나라 국회 한 거 여러가 그냥 쏟은 게 아니요. 그 확답을 받고 한 건데.